고린도전서 9장 1에서 18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고린도 교회에 합법적으로 재정 후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가르침,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돌봐달라고 권면한 것처럼 바울도 사도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복음을 위해 내려놓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재정적 후원을 포기한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 사도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충성을 다해 전함으로 받을 상급을 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회가 더 무거운 짐을 감당케 하길 원치 않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남을 도우라는 가르침을 성경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핵심 속성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범적으로 살았으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에서도 묻어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잠시 그 권리를 내려놓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세상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셨으며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셨어도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그 길을 함께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